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로우사크는 이런 것들을 감사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 도전 실현 레이드. 잘 보시면은 여기 뭐 도전 실현 난이도, 일반 난이도와 도전 실현 난이도인데, 일반 난이도는 아이템 레벨이 보정되지 않아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그렉션 잡는 그냥 그런 것이고, 그냥 딜 찍는 거. 도전과 실현 난이도부터는 이제 이그렉션의 기본적인 패턴과 공략을, 전공법을 이행하면서 좀 더 강력한 데미지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레벨이 상관없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좀 자세하게 보면은 도전인데 조화의 천칭 뭐 이런 게 있어요. 조화의 천칭 8단계 토벌 8단계 레이드까지 지금 이걸로 미뤄 봤을 때 엘브아스틱은 토벌 8단계에서 등장하고, 토벌 8단계라고 하면은 토벌 7단계에 현재 있는 것처럼 이그렉션 밑에 뭐 숙련 흑야의 요호, 숙련 흑야의 요호, 뭐 숙련 벨가노스처럼 뭔가 밑에 깔고 있는 숙련 레이드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단계 레이드 결국 나오게 됐고요. 자, 도전 실현 레이드에서 그리고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금강선 디렉터가 극한의 컨트롤로 한계에 도전해라, 최초 최단 클리어의 주인공에 도전해보세요 라는 말과 함께, 도전 레이드는 이전 이제 아크라시움 1, 2 하던 시절에, 우리 카렐리고스 하던 시절, 오티어 레이드 트라이 하던 시절에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레이드라고 했고요. 실현 난이도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깰 테면 깨봐라 라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미친 듯한 손을 가지고 있는, 미친 듯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이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코리아라는 거죠. 한국 게이머들, 겁나 무섭죠. 플레이 타임을, 개발자들이 플레이 타임을 10시간짜리를 짜놨어. 10시간짜리를 짜놓은 이 정도면 10시간쯤 유저들이 게임을 하겠다라고 짜놓은 플레이 타임이, 솔직히 말해서 국내 게이머는 그 10시간짜리를 30분으로 만드는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근데 또 이제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게이머들이 커서 된 게 금강선 디렉터가 아닐까. 그분도 와우도 했을 거고 디아블로도 했을 거고, 그런 게이머들이 커서 된 게 금강선 디렉터인데, 그 사람이 말한 게 이제 깰 테면 깨봐라 라는 거는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추가되니까 한번 실현 난이도로 한번 플레이해볼 예정입니다. 국내 개발사에서 국내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이고, 그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인 이제 도전 실현 레이드가 깰 테면 깨봐라라는 그 한마디가 정말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도전 실현 레이드 넘어서, 자, 호감도 신규 단계 애정이 추가된다고 했죠. 신뢰 다음 단계인 애정 단계가 오픈된다고 하고, 이제 호감도 덕후들 있죠. 지금 뭐 올 NPC 올 신뢰 달성하신 분들은 또 이제 할 게 생겼습니다. 단순히 애정 단계가 출시함으로써 그냥 다음 단계에 하나가 추가된다 라는 그 단순한 건가 라는 거에서 이제 약간 좀 이게 좀 걸리는데, 호감도 연출은 과감하게, 자, 로우사크 18세 게임이에요. 성인 게임이라는 거죠.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근데 감춰놓을 필요 있나. 좀 더 과감하게 애정 단계 달성 시 컷신 기대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신, 샤워신 등등. 뭐 성인 게임이니까 제가 변태가 아니라, 이건 제가 이제 정말 머릿속이 막 그 더러운 걸로 가득 찬 게 아니라요, 성인 게임이잖아요. 그쵸? 19세면 알 거 다 알잖아. 그쵸? 운전면허도 딸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18세만 돼도. 호감도 신규 단계 애정에서의 NPC들의 컷신 니나브 호감도 또한 추가되죠. 니나브 호감도 추가되고, 샤샤, 베아트리스, 에아달린, 로티아, 아제나.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로사크를 플레이하는 그 로헨델 업데이트 시절부터, 그 2019년 초부터 계속해서 말해왔던 원정 때 영지가 개발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호감도 NPC를 원정 때 영지에 초대해봅시다. 서브 캐릭터도 원정 때 영지에서 활동 가능. 게임 속 친구들과 우정을 나눠보세요. 원정 때 영지 영상 그거 공개됐죠? 유튜브 채널에. 중간계를 수호하고 루테란의 위상을 높인 그대의 공을 치하하여. 나 실리아는 루테란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영지를 수여한다. 자, 1분짜리 원정 때 영지 영상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는데, 실리안이 이제 유저한테 포상으로 영지를 수여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열리는 거 보면은 딱 이런 맵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뭔가 그 맵 아이콘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건물 아이콘 봐봐. 여기 재봉사. 재봉 같은 뭔가 아이콘이죠. 여기 옷 같은 거 널려져 있고. 여기 아바타 제작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보면은 동상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음식점 같은 것도 있고. 자, 여기 이 미니맵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원적대 영진에 생활 아이템이 있어요. 채집물이 있어요. 벌목, 뭐 요정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원적대 영진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원적대 영진에 젠되는 채집물들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설종화 같은 거 젠되던 원적대 영진이 갑자기 여기 보면은 노을 꽃? 노을 꽃이 뭐죠? 원래 있던 건가? 노을 꽃이 뭔지 모르겠지만 채집을 잘 안 해봐서 뭔가 있긴 하네요. 자, 그러고 또 하나씩 답해보면은 여기 아이콘 보면 음악 아이콘 원정대 영진의 배경음악 같은 거를 막 인투더 와이드 월드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원정대 영진 기본 BGM을 쓸 수도 있고 여기 뭐 N이라고 뉴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화폐 거래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건 뭔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아래 쪽 하단에 보면은 뭔가 채집물 같은 거를 정리해가지고 이거 채워놓고 이 채집물들을 이용해서 원정대 영진의 건물을 만들고 그런 자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채집물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원정대 영지를 언급하면서 금강선 디렉터가 한 말 중에서 이제 빛강선이라고 할게요. 빛강선 디렉터 형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숙제가 너무 많아질까봐 개발을 늦춰진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NPC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뭐 원적대 내에 있는 캐릭터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뭔가 좀 일꾼 배치하듯이 건물에 배치해 놓으면은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통해서 이제 채집물들이 채워지고 그걸 통해서 안에 건물을 짓고 또 다음 이제 하는 그 뭐지 하우징 같은 건데 약간 좀 씹시티 하는 그런 느낌 날 것 같아요. 클래시 오브 클랜. 그게 뭐 이제 좀 자동으로 하는 게 그런 게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자, 그리고 이건 뭐 뷰포인트 같은 그 역할하는 망원경 같은 것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원정대 내에 있는 캐릭터들 같죠. 이거는 아바타가 너무 이쁘네요. 뭐 이런 발언들 하는 그런 거 사냥 뭐 이런 부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건축 시스템이죠.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원적대 영지에 있는 건축을 해서 이 원적대 영지를 꾸미는 그런 역할인지 진짜 실제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니맵에 있는 그 표시를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건 뭐야? 자,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예전부터 이제 언급되었던 그런 건데 이 배가 있어. 기사의 연명호라는 배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이거 에스토크잖아요. 에스토크의 내구도가 이거 왜 이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선원 독보기 아이콘 선원 관리가 있어요. 선원 관리 선원을 태워서 어디로 보내는 건데 뭐 전투력, 무역력, 탐험력, 화물 적재량, 임무 진행 상황 이걸로 밀어봤을 때 약간 좀 와우 해보신 분들 중에서 와우 했을 때 그 드레노의 전쟁 구조부터 추가됐었던 주둔지 시스템. 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도지 시스템. 추종자 보내가지고 임무 보내면 추종자들의 임무에서 이제 아이템 획득해오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선원 같은 거 보면 태우잖아요. 칼스, 삭스, 찰스랑 삭스를 태워가지고 기사의 연명호에 보내면 뭐 스킬 이거 뭐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 줍는 그런 거 같고 이건 뭐 보호막인 거 같고 전투력 75에다가 무역력은 50에다가 탐험력이 50이네요. 이런 애들을 채워가지고 쭉쭉쭉 뭐 능력치 올려가지고 보내면은 아이템을 구해온다. 자동 항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제 퀘스트가 있어요. 이 임무를 보내면은 베른 마법 학회에서 캐슈 열매를 입수해 주실 모험가를 찾고 있습니다. 루테란과 에니치 사이의 해역에 있는 어떤 섬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로 파악되며 빨간 열매와 초록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해역에서 섬 탐사를 해보신 적 있고 캐슈 열매를 보신 적 있는 모험가 연락을 기다립니다. 예상 시간 5시간. 자, 보유 금액이 있는데 25,000 뭐 이게 화폐가 뭔 화폐인지 모르겠어요. 파견 비용이 350이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까 나중에 원정대 영지 초반에서 봤죠? 이 아이템 밑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실링도 아니고 골드도 아니고 뭐 판때기 같은데 지금 철판때기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선박이나 뭐 이제 임무 같은 거를 보낼 때 쓰는 화폐다. 라고 보여지네요. 모래 통과 해역은 모래 해역 뭐 이런 것도 있고 폭풍우 해역도 있고 거기에 맞는 선원을 태우고 입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입 탑승 중인 선원 중에서 이제 검은 이빨이 뭐 애정 단계다, 신뢰 단계다 이러면 검은 이빨을 태울 수도 있는지, 아니면 그 아 칼바소스 얘는 이런 애들도 태워서 이제 보낼 수 있는지도 좀 약간 좀 의문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잠깐 파견을 보내면은 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배 소유 배 개수만큼 이거 아스트레 아니야 이거? 잠깐만요. 푸뉴마, 바크스톰, 풍백, 브람스, 아스트레이. 아스트레이 또한 원종 때 영웅지가 추가됨으로써 온 모임 그때쯤에 추가시키겠다라는 그런 게 보이는 아이콘이네요. 아스트레이 떡밥 또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지금 원종 때 영웅지 영상 앞서 볼 수 있는 NPC의 칭호를 언급해주신 분이 있어요. 영지를 수여한다. 캐릭터 에스프레소의 칭호가 귀여운 해적왕입니다. 인게임 내 지금 현재 그 라이브 서버에서도 해적왕이라는 칭호는 어떻게 얻냐면은 아스트레이를 획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칭호가 해적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스트레이는 원정 때 영지 전이나 동시에 풀리게 된다는 그런 근거라고 봐도 되겠죠. 아스트레이. 근데 그 러시아 서버에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아스트레이가 있는데 성능은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긴 하죠.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 아스트레이. 약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그 해적왕 예전에 원피스 세계관의 해적왕 골디로저급의 그 인물이죠. 로사크 세계관에는 크림슨 네일이라는 인물인데 그 크림슨 네일이라는 인물과 가장 관련이 많은 NPC가 이제 칼바소스랑 걔예요. 검은 이빨.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골디로저 그 뭐 해적왕 배를 타고 있었던 뭐 샹크스랑 버기처럼 검은 이빨이랑 칼바소스도 해적왕 크림슨 네일한테서 이제 뭐 이제 선원으로 이제 지내왔던 뭐 그런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스토리가 좀 풀리면서 항해 쪽에서의 히든 퀘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정말 진짜 특정 정말 미스테리한 해역을 통과해야 되고 그 미스테리한 해역은 이제 원피스의 그랜드라인처럼 막 해역이 바뀌어. 폭풍우 해역이었다가 어디 지나가니까 갑자기 또 이제 망자 해역이었다가 어디 지나가니까 모래 해역이었다가 막 이래. 그래서 그런 이제 미스테리한 해역을 뚫고 지나가야지 수행할 수 있는 히든 퀘스트가 바로 이제 아스트레이를 얻을 설계 도면을 얻을 수 있는 히든 퀘스트다. 그 단순하게 지금 뭐 이제 기에나의 바다, 프로키온의 바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맵에 보여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지도를 획득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미지의 해역을 통과해야 돼요. 진짜 항해를 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뭐 이제 A번 10레벨 뭐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만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특별한 미스테리한 해역을 통해서 아스트레이를 획득할 수 있다. 막 이런 정말 특별한 뭔가 좀 랜덤 드랍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아스트레이가 기에나의 바다에 해적왕이 출몰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크림스네일이 죽은 걸로 나와가지고 유령으로 등장해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랜덤 드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항해를 한 사람들이 항해에 이제 내실을 투자한 사람들이 클리어할 수 있는 히든 퀘스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겁나 멋있게 막 뭐 크림스넬이 타락해가지고 등장해가지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멋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아스트레이가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는 누구죠? 뭐냐 호감도 NPC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약간 좀 루테란 아닌데 이 루티아인가? 네리아인가? 그걸 분석을 위해서 돋보기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레오나트 네리아구나. 아 얘를 아 코스튬에 바뀌어서 아 레오나트 네리아인데? 골드가 뭐 이렇게 많냐? 천만 골드 있어요? 천만 골드를 보유한 에스프레소라는 해적왕이네요. 자, 여튼 뭐 레오나트 네리아라고 하시는데 레오나트 네리아의 코스튬 또한 NPC들의 코스튬 또한 바꿔가지고 뭐 수영복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네리아, 시이라, 모리나, 네리아, 칸스, 네리아, 주우드, 포포 뭐 다 있네요. 뭐 이제 바꾸려면은 10 크리스탈로 이제 뭐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보면 효과가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아바타를 장착했을 때 철괴 생산량이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걸 살짝 보면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이런 식으로 NPC별로 효과도 또한 존재하고 갈기파도 한국 칼스 또한 이렇게 코스튬 바뀌어가지고 뭔가 있습니다. 원적 대응지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한 개로만 예상해볼 수 있는 떡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이거 진짜 흥미진진해요 정말. 기대해봅니다. 호감도 신규 단계 애정과 원정 대응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 랭크 시스템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죠. 그냥 이제 리버스루인 랭커가 된다. 뭐 아마 전 서버에서의 리버스루인 얼마나 빨리 깨느냐 달성시간 2시간 54분 뭐
거기서 이제 1등, 2등, 3등 이제 보상 상자 동안 있고 시즌 종료된과 동시에 이 보상 상자를 얻을 수 있겠죠. 뭐 골드라든지 뭐 갈라투늄이라든지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동안 해서 이제 리버스린 랭킹 시스템이 추가된과 동시에 아스트라를 어떻게 베스트하게 모으느냐 동안 공략 동안 추가적으로 생기겠죠. 리버스린 동안 이렇게 되면은 메인 컨텐츠로서 뭔가 역할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골드 상자 까고 팔찌 얻고 더 이상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상은 이 보상 뭐 4위에서 10위, 11위에서 20위 보상을 얻기 위해서 뺑이를 계속 돌만한 그런 컨텐츠가 되겠죠.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생활을 개편하겠다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뭐 플래티넘 필드 딱히 안 가고 실리안 지령선은 거의 큐브에 소모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플래티넘 필드라든지 원정대 영지가 활성됨과 동시에 생활과 항해가 살아나겠죠. 그런 생활을 어떻게 개편하냐. 지금 뭐 이제 수렵 레벨 올리고 채집 레벨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변할수록 올라가는 기여도를 통해서 이제 성장시키는 뭐 그런 형태 성장 형태를 바꾼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뭔가 좀 채집물들이 흥하려면은 배틀 아이템 소모가 많아져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7연 도전 레이드에서 많이 소모되게끔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활과 방해 또한 개편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또한 아스트레이가 항해 개편 이 PPT에서 아스트레이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뭔가 좀 물 그래픽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동영상 거 캡처한 거다 보니까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이 그래픽 같은 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물보라 같은 게 모험을 통한 특별한 보상 함께 즐기는 이벤트 놀이공간 자 그리고 셀프 카메라 기능 업데이트 다양한 각도의 인생샷 커마 장인님들 예쁜 스크린샷 스크린샷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기능, 이제 부가적인 놀이 컨텐츠 중에 하나가 될 만한 그런 컨텐츠라고 봅니다. 셀프 카메라, 다양한 각도로 인생샷, 얼음과 불꽃불에서 얼불섬 이런 데서 막 이제 조명 좋아가지고 거기 찍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뭐 이제 장소만 정해가지고 막 찾는 그런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막 그런 이제 스크린샷 특화. 캐릭터 이동, 확대 축소, 카메라 이동, 캐릭터 회전? 이게죠? 자, 셀프 카메라에서 영상 이제 언급했던 금강선 디렉터가 일단 뭐 시즌2, 시즌2에 대부분 업데이트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걸로 보아 시즌2는 이제 제가 예상컨대 이제 4월, 5월 뭐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편의성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고 섬에서마다 그 뭔가 이제 그 정말 뷰포인트처럼 셀카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명소가 각 섬마다 추가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시즌2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이라는 것들 시즌2의 부제목을 이렇게 해서 낙원 즉 그 우리 속삭이는 작은 섬에서 니나무가 언급했던 낙원이 시즌2에 등장을 한다. 신규 에피소드 카단 시즌2에 등장하게 될 내용들이죠. 그리고 섬 점령전 성장 메커니즘의 변화. 시즌2에 어떻게 성장 메커니즘이 바뀌느냐. 재련 성장 방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바꾸느냐. 지금 재련 성장 방식은 뭐 교복화되었다. 뭐 이런 것도 문제점을 자기들은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파밍의 재미. 뭐 이런 것까지 다 언급한 걸로 보았을 때 성장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RPG라는 장르가 쇠퇴하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 마지막이다. 뭐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 자, 그 아크라심 1, 2 이제 배급제 재료 아이템을 배급제로 품으면서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랑 장점 또한 경험을 했고요. 이 개발자들은. 자, 그리고 이제 강화 성장 방식을 체험함으로써 요네소의 재련 성장 방식. 거기서 오는 또 이제 불만 사항과 단점과 장점 뭐가 있는지 일단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경험한 개발자들이 내놓을 성장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카렐리고스 이제 우리 5티어 시절에 이런 것도 실험을 했어요. 그 생활 장비, 전설 생활 장비, 몽환던 궁전 뺑이, 그리고 PVP 장비 또한 추가해서 PVP 장비는 결국 과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삭제를 했지만 이 로스아크가 말하는 이후의 성장 방식은 무엇이 될 것인가? 기대해볼 만하죠. 자 그리고 다음 신규 클래스 두 종.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이 밝기 올려서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뭐 밝기 금방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편집 및 만들기. 자 보면 알겠지만 약간 좀 그 왼쪽에 서 있는 캐릭터는 약간 좀 남성 캐릭터예요. 남성 캐릭터인데 막 뾰족뾰족하고 막 중갑을 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좀 그냥 이거 뭐 별말 없이 제가 예상컨대
왼쪽 남성 캐릭터는 아르데타인에서 새로 나올 것 같고요. 오른쪽은 로헨델 같아요. 로헨델. 로헨델. 페이트도 아닐 것 같고 로헨델 같은 그런 예상하긴데. 예상. 예상인데. 채팅창 보면은 뭐 남캐 여캐. 자 그리고 신규 대륙 파프니카 시즌2에 이제 이것도 신규 대륙 등장하는 부분 중에 이제 파프니카가 있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이전에 이제 베른 남부 같은 게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시즌2 오픈하면서 거의 동시에 파프니카가 나온대요. 파프니카 이제 인게임 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죠.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요. 용 바로 앞에 있어요. 파프니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열대 우림의 땅 휴화산의 영향으로 온천수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온천수! 온천수! 목욕! 목욕타월! 거대한 밀림 속에는 웅장한 폭포가 흐른다. 이 따스한 섬 깊숙한 어딘가에는 여인들만 사는! 여인들만 사는! 온천수! 여인들만 사는! 온천수! 이것만! 이것만! 이 키워드 이거 두 개만 해도 그냥 가패치죠! 최고야. 여인들만 사는 어딘가 이 섬의 비밀이 감추져 있는데 온천수가 있어요. 미쳤죠. 목욕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목욕을 잘하는 뭐 그런 대륙이라고 이제 예상컨대 발 수도 있겠습니다. 자 파프니카 기대합니다. 보면은 뭔가 좀 이제 신규 종족들 다른 종족들이 로엔델에 찾아오고 있죠. 얘네가 이제 파프니카가 아닐까. 파프니카 사는 여인들이 아닐까. 딱 봐도 목욕을 좋아할 것 같아요. 얘네는 이제 약간 좀 심해 도시. 딱 봐도 귀에 그 물갈퀴 같은 거 달려있어. 얘네는. 근데 얘네는 딱 봐도 그냥 옷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탈의를 간단하게 벗을 수 있고 탈의를 간단하게 하고 목욕을 순간순간 바로 할 수 있게 있는 뭐냐 그거. 여튼 파프니카 파프니카에 살고 있는 이 여인네들이 아닐까. 이 로헨델이 이제 그 다른 종족들과 단절했어요. 로엔델은 스토리상 실린 종족들이 살고 있는 애들이고 실린 종족들이 이제 옛날에 그 세이크리아 사제들이랑 교류하다가 아크 훔쳐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린들의 여왕인 아제나는 정말 빡쳐가지고 로엔델을 아예 단절시켰어요. 다른 종족들과 우리만이 착한 종족이다. 뭐 그런데 이제 로엔델 메인캐스트를 엔딩을 보게 되면은 그 단절했던 문화를 개방했고 다른 종족들이 찾아오는 컷신에서 약간 심해 종족의 심해 도시에 살고 있을 법한 그런 친구들과 약간 좀 파프니카 종족의 그 여인들만 산다는 그 파프니카 종족의 일치하는 그 복장을 봤을 때 이런 NPC들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프니카 신규대륙 파프니카 이후에 시즌2에서 업데이트 된다는 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카드 시스템은 지금 카드 배틀이 아니에요. 이게 카드 배틀이 아니라 카드 시스템, 이제 기존의 카드 시스템을 카드 배틀로서 좀 더 추가시키기보다는 이 기존 카드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딱 보면은 가디언 군단 카드덱. 이래서 내가 이제 세트 효과를 발동시킨다. 가디언 군단. 레바노스, 베르투스, 나크라세나, 빅내기, 용암 크로마니움. 이 친구는 뭐야, 이거. 여튼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디언들만 이제 해서 세트 효과를 발동시키면은 효과가 있어. 가디언 군단. 이 채팅창 때문에 살짝 안 보이는데 읽어드리면은 보스 등급 이상 몬스터에게 보스 등급 이상 몬스터에 대한 피해량 뭐 공격 적중 시 일정 확률로 가디언 군단 발동 효과 발동. 그리고 이제 이런 착용 효과 같은 경우는 힘 150, 체력 500, 추가 피해 5%, 공격 속도 8%, 치명타 적중률 5%. 기존에 있던 카드들을 활용해서 이런 카드 덱을 구성시키면은 이런 추가 효과가 발동되고 이것들은 레이드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젠더라 클래스. 이거 진짜 핫했죠. 자, 배틀마스터 남성 배틀마스터와 여성 데빌헌터가 나온다고 했고 뭐 이제 각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변형시킨 상태로 이제 추가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성별 전환권 같은 게 나와가지고 기존 플레이하던 유저들이 갑자기 바로 여성권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약간 좀 분석해봐야 되고 나오면은 아예 그냥 신규 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젠더라 클래스는 거의 이제 2020년 말 겨울 시즌쯤에나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젠더라 클래스라는 게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도 봐봐. 우리가 이제 지금 로우사크를 플레이하면 다 전부 다 성별이 고정돼 있죠. 슈샤이어는 남자 캐릭터고 아레드타인도 남자 캐릭터고 로엔드는 여자, 페이트는 여자인데 거기서 남성 캐릭터를 하나 추가한다면 기존에 있던 여성 캐릭터에만 있는 아바타를 전부 다 남성 버전으로 싹 다 만들어야 돼요.
기존 뭐 이제 뭐 진짜 자잘한 아바타까지 전부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단순히 그 유저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환호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변형 형태로 나온다는 거는 각성기를 아예 다른 형태로 출시한다는 거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기본 이제 밸런스는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모션만 바뀐다는 거지. 이걸 약간 좀 하나씩 출시는 하겠지만, 일단 먼저 이제 공개된 것들이 이제 배틀마스터 남성형 NH, NH의 남성 무구동화가 왜 없는지 의문이긴 했잖아요 우리. 그리고 여성 건어, 너무 좋아. 슈샤이어의 여성 캐릭터는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진짜 정말 이미지를 머릿속에 굴려봤어요. 여성 노예는 어떤 느낌일까? 아 진짜 어떤 느낌이지? 막 여성 버서커, 여성 디스트로이는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비스무리한 느낌의 여성 버서커에 해당하는 일러스트를 찾았어요. 이제 보면은 여성 버서커는 나오게 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진짜 뭔가 진짜 검은 사막의 가디언도 있지만 큰 대검에 튼튼한 허벅지 근육질에 약간 좀 뭐 진짜 버서커 느낌의 글래머 스타일, 폭주했을 때 어울릴만한 여성상, 이거다 이거죠. 여성 버서커 기대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 일러스트 딱 보고 이거다 이 바로 느낌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로사크는 아바타에서 비대칭을 좋아해요. 아바타에서 비대칭을 좋아한다는 거는 갑옷 좀 그 여성 버서커 같은 경우는 갑옷을 이렇게 막 둘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뜯어내도 된다는 거죠. RPG의 궁룰 뭡니까? 노출도의 방어력을 미래한다. 폭주하면 더 집어 뜯어도 돼요. 폭주하면은 기대봅니다. 여성 슈샤이어 또한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슈샤이어 하면 바로 노예인데. 슈샤이어 하면 바로 노예인데 노예가 막 얼굴이 반반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뭐 이런 뭔가 좀 삶의 그 고달픔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과 성격, 목소리, 기대봐요. 네, 젠더라 클래스, 모두가 기대할 만한 정말 기다려왔던 부분 중에 하나. 역해 버석 나오면 하실 겁니까? 그걸 말로 그걸 물어봐야 할까요? 무조건입니다. 네. 무조건이죠. 자 그러면 컨텐츠 정리 및 포지셔닝 변경이라는 항목인데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지금 로사크가 토벌 1, 2, 3, 4단계, 5단계 다 버려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요. 이것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로사크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RPG가 다 그래. 초반 구간 레이드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것들은 뭐 두 방에 죽여버리고 버려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살리겠다라는 뭔가 좀 그런 의견을 내비쳤다는 거는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군단장 레이드라든지 이런 거 출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밀어봤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링의 레이드와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된다는 건데 거기서 또 이제 그 기존 신규로 출시되는 것도 재밌게 플레이하면서 기존 레이드까지 살린다? 모든 RPG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RPG를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재화 관련 얘기도 했으니까 재화를 통합시켜서 그걸 레이드를 랜덤 매칭으로 수급하게 할 수도? 아예 그냥 이런 걸 수도 있어. 지금 시련 레이드랑 도전 난이도 레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토벌 2단계 클릭한 다음에 매칭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전체 레이드 매칭이 있고 그 전체 레이드 매칭에서의 입장하게 되는 레이드는 정말 그 자기에 맞는 아이템 레벨이랑 그 아이템 레벨에 맞는 식으로 이제 형태로 매칭이 되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기존 레이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랜덤 매칭으로 만들어서 내가 매칭 전체 랜덤 뭐 시련의 매칭 뭐 도전의 매칭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랜덤하게 돌리면 갑자기 뭐 후카나 헬가이아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잡히게 되고 그 가디언은 보정 내 레벨에 맞게 보정돼 있는 상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재화를 수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뭐 우리 뭐 숙제한다고 해도 레이드 가디언 용원 수확은 거의 숙제라고도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즐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신리한 지령서를 통해서 이제 랜덤 매칭을 해가지고 그 특별한 공략을 통해서 이런 저티어 레이드들을 클리어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편의성 개선. 자 일단 첫 번째로 편의성 개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다크 다 이것들은 이제
뭐 이제 추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진짜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 정말 메인이 되는 게 아닌가. 편의성 개선 중에 전 서버 파티 찾기 기능 추가. 이걸 추가함으로써 이제 뭐 아브렌슈드가 사람이 적다느니 뭐 이런 말들 이제 서버 간의 벽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 서버 파티 찾기 기능을 추가하면은 뭐 이제 박서림 방송 뭐 어디 엘바스틱 가실 분 모십니다 이러면 뭐 아브렌슈드에서 한번 오시고 막 루편에서 한번 오시고 이러면은 진짜 너무 최고죠. 제 입장에서도 최고고요. 일단 뭐 카이슈테르 4페이지 딜러 지금 라딜러 시대 카이슈테르 4페이지 라딜러 시대를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될까. 그리고 버스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원정대 탈것 공유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정대 내에 있는 탈것이 공유가 안 돼 있고 부캐 예를 들어서 부캐 마일리지 탈것을 샀다 그러면 원정대 탈것이 통합되면서 이제 부캐랑 본캐에 있는 탈것이 똑같이가 있으면 그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랑 하나가 나 하나는 워로드에 있고 하나는 버서커에 있는데 통합되면서 뭐 이상해지잖아요. 약간 좀 이게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했던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통합되면 또 이제 어떻게 될까? 유료로 판매하는 건데 탈 것은 거기다가 좀 어려워 보여요. 저 그리고 이제 퀘스트 원정대화 캐릭터 헤어스타일 추가 퀘스트 완료 목록 추가, 캘린더섬 개편. 캘린더섬 개편은 또한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캘린더섬, 애초에 이제 탈것 원정대 공유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솔직히 부캐 배럭들 이런 거 지금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그 원정대 공유를 하게 되면은 탈것을 더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집 욕구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이제 원정대 내에서 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구매해야 할 것 같아요. 내 기준.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탈 것 원정대 공유하는 로스아크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뭐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캘린더섬 개편. 이건 말 그대로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루에 3-4번 열리잖아요. 캘린더섬. 뭐 9시, 뭐 1시, 5시, 1시 뭐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캘린더섬을 개편한다는 거는 이 네 번씩 가는 시간을 압축시킨다는 거죠. 네 번, 총 하루에 네 번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를 피크 타임으로 해서 두 번 해가지고 그 네 번을 압축시켜서 2회 보상을 한 번만 들어가도 얻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볼라섬 네 번 가면은 600골 버나요? 600골 버는 거를 한 번 가면은 300골, 두 번 가면은 600골 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게 캘린더섬 개편이 아닌가. 이런 의미를 예상해볼 수 있죠. 지금 뭐 캘린더섬 필드보스 보정은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죽음의 협곡도 순상 안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됐잖아요. 그런 개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보상에 관련된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악보 소설 에디션 즐겨찾기, 아바타 프리셋, 섬의 마음 획득 개선, 캐릭터 선택창 자리 이동, 경매장 아바타 미리 보기. 이 캐릭터 선택창 자리 이동은 그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해의 그 위치를 의자에 앉고 뭐 다리 꼬고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지금. 이거를 바꿔준다. 이거 최대한 빨리 개발하겠다라는 Q&A에서도 언급을 했었고요. 아바타 적용 시 재련 이펙트 표현, 가이드 보강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성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군단장 레이드. 지금까지 나온 가디언 레이드. 뭐 이제 엘바스틱 또한 이제 인간형 레이드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군단장 레이드 또한 일반적인 우리 가디언이 아닌 진짜 이 뭔가 좀 던전이 하나씩 열리면서 그 던전을 중보스를 돌파하고 뭐 구간별로 이제 미스틱 통과하듯이 이렇게 돌파해서 끝에 있는 카멘을 상대한다든지 여기 뭐냐 뭐 아브렌슈드를 다시 상대하고 쿠크세이튼을 상대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탄은 뭐 죽었나봐요. 발탄은 없네요. 감사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정리해서 이제 좀 간편하게 이제 같이 보고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상도 진짜 봐야 돼. 이걸 말하면서 그 강선이 형이 짓는 그 자신만만한 표정과 말하면서 생겼던 개발 과정에서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이런 게 너무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이 와닿지 않았나. 감사제가 정말 뭔가 좀 여러 그런 이제 소통의 장 같은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뭐 이제 와우에서도 디렉터 뭐 이안 헤지포사스인가? 그 걔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랑 정말 딱딱하게 말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달랐어.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것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유저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 뭐 이런 게 단순하게 막
말하는 게 아니었어. 뭔가 좀 감성에 조금 자극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와닿지 않았나. 감사제 금강선 디렉터의 로드맵 발표 너무 의미 깊었다고 생각해요. 플레이하는 유저들한테 더더욱 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로드맵이었어요.